약 60명이 넘는 채용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험을 했고 그 과정에서 어떤 성장을 하셨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지원 많이 해주세요. 채용 담당자 나기현입니다. 2023년 여름 인턴십 시작을 맞이해 여러분께 인턴십과 관련된 궁금한 점을 미리 질문을 받았었는데요.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답변을 준비해 왔습니다. 펄어비스 채용은 나이 제한은 물론 성별, 학력에도 전혀 제한이 없습니다. 직무 내용을 보시고 지원 자격에 해당한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원해 주세요. 스펙과 학점보다는 어떤 경험을 했고 그 과정에서 어떤 성장을 하셨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펄어비스 지원하는 직무와 인재상에 얼마나 부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정해진 분량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장황한 이야기보다는 펄어비스로 지원하는 직무와 인재상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어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력기술서는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지원하시는 분들 중 지원하시는 직무와 관련된 경력을 가지신 분이 계실 텐데요. 해당되시는 분들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약 60명이 넘는 채용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물론 적합한 지원자분이 더 많이 계시다면 더 많이 채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많이 해주세요. 펄어비스 인턴십은 채용 연계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가 인턴십을 하는 이유는 앞으로도 펄어비스와 함께 좋은 게임을 만들 수 있는 분을 채용하기 위함인데요. 교육은 물론 실제 현업 담당자분들의 피드백을 받으며 실무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8주간의 인턴십이 끝나고 전환 대상자가 되신 분들은 최종 인터뷰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 합격 시 정규직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서는 펄어비스의 가치와 일하는 방법에 맞게 함께 할 수 있는 분인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합니다. 부문마다 담당 업무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인턴십 기간 동안 라이브 프로젝트나 신작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는 분도 있고 인턴에게 주어지는 개별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실무 경험을 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턴십 기간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 담당 부서와 업무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웹기획 직무는 펄어비스가 전 세계에 서비스하는 모든 게임의 웹서비스 플랫폼을 기획하고 유지보수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분류하자면 게임의 브랜드 사이트, 게임 런처, 회원 시스템, 게임 샵 등이 있고 인게임에서도 웹을 활용한 컨텐츠도 담당합니다. 더불어 회사가 내부에서 활용하고 있는 그룹웨어나 개발 툴에 대한 기획도 진행합니다. UI나 UX를 고민하고 기획하지만 실제 그래픽 디자인을 하지는 않습니다. 기획 업무 특성상 꼭 필요한 기술적 역량이 있진 않습니다. 다만 논리적 사고와 꼼꼼함, 다방면에 대한 호기심, 계속 학습하고자 하는 열의가 있으시다면 업무를 진행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게임 개발에 필요한 각종 장비 및 비품, 소프트웨어 세팅에 대한 총괄 관리 업무입니다. 장비 지급과 이슈 대응 등의 단순한 업무부터 빠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각종 프로세스 및 시스템 개선 등의 기획 업무도 진행하게 됩니다. PC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고자 하는 집요함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하고요.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있는 분이라면 좋겠습니다. 5월 14일까지 진행되는 펄어비스 여름 인턴십. 제가 답변드릴 영상 외에도 직무의 담당자분들이 직접 답변을 드리는 영상도 함께 준비했으니까요. 함께 시청하시고 지원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많이 지원해주세요.